같은 질문에 상반된 대답을 하는 클라라. 그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클라라는 직접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예능에서 재미를 우선시한 것이며 방송에서 요가를 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고 연예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기 싫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랜 외국 생활로 한국 정서를 잘 몰랐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는데요. 이에 클라라는 더 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고 연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예능의 추세가 리얼리티죠. 대중은 진정성을 원하는데 클라라 씨가 좀 그런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클라라 씨 입장에서는 이 예능에서 가볍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대중들한테 거짓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미처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 클라라 측은 결국 개인 SNS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슈퍼스타들이 비밀리에 한국에 상륙하여 아주 흥겨운 노래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한밤이 기습 취재했습니다. 스타의 충격 변신 페이스오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설의 록클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타났는데요. 관중을 압도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 이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엘비스 바로 컬트였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로 엘비스 프레슬리 돌아오셨네요. 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슈퍼스타들이 엄청나게 지금 대거 한국에 지금 상륙했어요. 마돈나, 비틀즈, 마이클 잭슨, 스티비 원더, 뭐 그런 사람 다. 어마어마한 월드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제국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잭슨 형의 대표곡 빌리진 다들 기억하시죠? 2013 아이돌로 재탄생했습니다. 제국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가수라면 마이클 잭슨은 아 존경의 대상이죠. 아, 광희 씨는 어떤 퍼포먼스를 좀 맡으셨어요? 광희 형이 춤을 못 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니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춤을 잘 부담감 느껴지겠네. 네, 광희 씨 뭔가 춤을 추셔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대단하네요.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난입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Queen, nice to meet you. I'm Freddie Mercury from Queen. Freddie Mercury. 자, 락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드 애플이 퀸으로 변신했는데요.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중독적인 무대. 정말 순식간에 빠져들더라고요. 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뒷모습.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죠. 이 사람은 바로 스티비 원더. 싱크로율 90%를 자랑하는 한국의 스티비 원더 바로 이정 씨. 이정 씨. 잠시 감상해 볼까요? 느낌이 아닐까? 자, 또 다른 무대의 주인공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파메와 마돈나 누나. 자, 무대 뒤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Wow, welcome to Korea, Madonna. Where are you from? I'm from. I'm from LA. LA? 라, 전라도. 가장 비슷하게 좀 빙의가 되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아 나는 돈나다. 돈나 뭔지 아시죠? 난 돈나다. 전에서 마돈나로 나가는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신 분 있어요? 정신줄을 놓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엔 톡톡히는 발랄함과 섹시한 안무. 해외에서도 널리 사랑받은 원더걸스의 소환. 근데 왠지 어디선가 살짝 남자 향기가 나죠? 되게 파워풀한데요? 자, 건장한 이 원더걸스의 정체는? 대단하다 너의 빅스! 여신이 사로잡는 달콤한 매력을 선보였던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뾰로롱 원더 빅스로 대변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파격 변신의 주인공 남자라면 윤재범이죠. 아, 오랜만인데요. 네. 윤재범 씨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미 씨. 네. 어마어마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네. 임재범 씨를 또 이렇게 선택하셨네요. 약간 허스키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노래를 불렀다 하면 영등포의 임재범이다. 그런 얘기들이 늘 들어왔거든요. 정경미 씨도 인정하십니까? 너무 많이 했던 인정 하지 말라고. 자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0년대 비틀즈를 재현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대세 엑소죠.
뮤지컬 시카고로 섹시한 진수를 보여줄 걸스데이. 봐야겠네요. 단언컨대 기대 이상의 무대를 보여줄 그녀들.